국민의힘 최고위원 배현진입니다. 지난 6월 26일자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가 자신의 공모전에 관한 심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녹취록을 보니 면접심사 당시 사무처 직원이 참석자 소개 및 지원 신청한 사업설명 부탁드립니다라고 먼저 얘기했어요. 바로 문준용 씨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문준용 씨는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일환으로 증액된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6,900만 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준용 씨가 이에 관한 심사에 관한 평가서를 보았다라고 지금 인터뷰를 통해 밝힌 사항은 국민 모두가 경악하실 만한 사안입니다. 청와대는 즉시 정부의 대외비 문서인 이 심사 관련 녹취록의 정체와 경위에 대해서 즉시 해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체위는 문준용 씨가 언급한 녹취록에 대해서 전혀 녹취록이라는 것을 기록한 바 없다고 저희 의원실에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렇다면 문 씨가 주장한 녹취록의 정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지원자이자 그리고 일반인이라고 주장하는 문 씨가 정부 대외비 문서를 입수해서 심사평가를 추후에 살펴볼 수 있었는지 문준용 씨 본인과 청와대는 즉각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아들에 대한 특혜에 대해서 본인은 그저 일반인 예술가일 뿐이라고 주장해온 문준용 씨가 사실상 보통의 지원자라면 절대로 입수해서 볼 수 없는 심사위원회 심사평가가 담긴 대외비 문서를 입수해서 그 평가서를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특혜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는 명명백백히 밝히고 문준용 씨 또한 누가 어떻게 이 문서를 전달해 주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저희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문서, 녹취록이 아닌 회의록을 요구한 의원실은 네 군데입니다. 저 배현진 그리고 김승수, 이용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실 이곳 네 곳에서 입수를 했습니다. 야당 의원인 배현진, 김승수, 이용이 문준용 씨에게 해당 문서를 전달했을 리는 만무하고 과연 누가 어떻게 문체부 산하기관의 문서를 입수해서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에게 전달을 했는지 일반인이라고 주장하는 문준용 씨께서는 어떻게 자신에 대한 평가를 추후에 문서를 입수해서 볼 수 있게 되었는지 저희는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치러질 국감에서 문준용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될 이유는 한 가지 더 추가됐습니다. 청와대 즉각 해명을 바랍니다.